Thank you, English.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맛입니다. 오늘은 Your next smartphone could be from China 라는 CNN 기사에 등장하는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단어는 바로 C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C라는 단어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 중 하나인데요. 바다를 뜻하는 단어죠. 근데 여기에서는 살짝 느낌이 다른 게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때의 바다가 바로 이 C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넘치도록 많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냥 You've got many options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다르게 You've got a sea of options 라고 해서 many와 뜻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bold라는 단어입니다. bold라는 단어는 용감한, 대담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Chinese brands each have bold plans to enter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용감한, 대담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필체 중에 이 볼드체도 있는데요. 볼드체는 아주 두껍고 눈에 띄고 그런 폰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도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entrench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살펴보면은 And they think they can take on entrenched incumbent Apple and Samsu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미국에 진입을 하려면 애플과 삼성이라는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애플과 삼성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바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는 탑 기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entrench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은 자리를 단단히 잡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단단히 자리를 잡은 이란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incumbent라는 단어도 똑같은 문장에 있습니다. incumbent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재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The incumbent president이라고 하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분야 탑 기업으로 재임 중인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단어 incumbent를 발음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이 발음 강세를 둬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cumbent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dirt cheap 이라는 표현인데요. 문장 보겠습니다. Chinese smartphones are beautiful, bold and dirt cheap. 자, dirt라는 게 먼지, 뭐 흙 요런 건데 먼지와 흙이 비쌉니까? 아니죠. 그만큼 dirt cheap 이라는 것은 아주 싸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very cheap 이런 것보다는 dirt cheap 을 통해서 그만큼 싸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살펴볼 단어는 바로 luster 입니다. Motorola has lost a lot of its luster since the Razr days 라고 되어 있네요. luster 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광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토롤라가 레이저 스마트폰을 출시했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광택을 잃었다. 그러니까 인기를 많이 잃었다 라는 것이죠.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바로 Scheme입니다. OnePlus has sold more than 1 million of its OnePlus One phones with a unique marketing scheme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케팅 스킴이라고 하면은 뭐 마케팅 스트래티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킴이라는 것은 계획인데 주로 정부나 기업과 같이 어떤 단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high-end라는 단어입니다. The company sold its high-end $249 smartph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igh-end라는 것은 고가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팔았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high-end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살펴볼 표현, lower end는 방금 전 살펴본 high end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lower end는 비교적 저가의 라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교적 저가의 스마트폰을 판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foothold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발 디디는 곳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 문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발판, 뭐 기반 요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에 foot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어도 foot이라는 단어가 있는 footprint입니다. It plans to double its US footprint this year. 이로써 사실 footprint는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발자국, 사람이나 동물의 발자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무엇이 차지하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분율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미국에서 가지는 그런 지분율을 더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NN 영어 기사 Your next smartphone could be from China에 나오는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기사를 검색하셔서 이 단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이 영어 표현들을 사용해서 연습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